단순한 서원보다도 이제 작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됐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서원이 세계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서원의 관현에게 업무 인성이라든지 선비였던 정신, 그런 정신을 기리는데 아마 어느 다른 서원도 다들 좋은 의미로 잘 하고 있지만은 우리 피람 서원은 지금 전부터도 앞으로 또 그런 청소년 인성 문제 또 청장년들의 어떤 우리 좋은 선비 정신을 구현하는데 피람 서원이 가장 앞장서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또 사회나 언론이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고유의 그런 좋은 점이 부각돼서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의미로 피람 서원 역할을 해주기를 또 그런 역할을 제 입장에서 출시해 나가려고 하겠습니다. 예. 우선 첫째는 우리 호남 쪽에서 본다면은 18성현 중에 유일하게 한 분이셨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또 호남의 위상이 이렇게 좀 세워지는 그런 부분으로 자 그것은 어떤 피상적인 이야기고 하설하면은 어느 분보다도 문학이나 도의나 특히 절이 선비의 가장 그 직계 절이 부분에서 그분의 어떤 학맥 사상 그래서 유지해오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절이 부분이 가장 좀 뛰어나다.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있는 피람 서원도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었다. 그렇게 자부를 해봅니다.